자, 크리스마스 할인 판매 안내입니다. 일단 2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니까 막 미루고 미루다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괜찮은, 아니 제가 소거법을 해드릴게요. 아, 뭐 봉기부 정도는 오케이. 각성석이랑 백종원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저기 아래 패키지가 있는데 이걸 단일 상품으로 사면은 뭐 내가 딱 하나가 모자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식객명부 1차 또는 2차예요. 이거 1차 2차 같이 주는구나? 헤 돼가지고 이거 샀는데 어 씨발 왜 하나만 줘요 이러면은 고객센터 되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것도 뭐 내가 하나 정도 먹으려고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규화 보전도 뭐 내가 필요하면은 이거는 세트로 묶여본 적이 없어서 사야겠죠. 브라우마의 권능도 이번에 인도 장수 나왔으니까 살라면 사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 확장 증서도 뭐 나쁘지 않고요. 사기에 귀화의 서약이나 직업서에다가 산타 선물 상자, 내가 쓰는 용어는 나쁘지 않은데 쟁이는 용어는 절대 비추입니다. 패키지 상품 이것도 그냥 뭐 룩다리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분만 사시고 뭐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연렛 패키지, 야 사면 중신이죠.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식객명부 패키지가 용병 몬스터 1차 2차 플러스 주막이용권 묶어가지고 산타 상자 두 개랑 줘서 2만원인데 특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 옛날에는 쓰레기 맞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다 수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혜자라고 생각해요. 어, 용병 몬스터 1차를 누가 써요? 하는데 지금 1차는 솔직히 애매한데 용병이랑 몬스터는요, 김효설화 시너지에 용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병 칸도 슬슬 사람들이 늘리는 추세고요. 몬스터 칸은 당연히 이제 명왕이랑 환수룡이랑 이것저것 나오면서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거 뭐 한 100만원치 묶여놓을 거 아니면은 본인이 쓸 만큼만 사세요. 왜냐면은 이거 어린이날 이제 5월 5일 그때에도 또 세일을 하는 품목입니다. 기간이 그렇게 막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결국 묵히려면은 추석까지 존버를 해야 되거든요. 이벤트만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면은 딱 3세트? 3세트 정도면은 반년 넉넉하게 쓰죠. 반년 이상 쓸 수 있지. 이벤트만 잘 참여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패키지가 이제 백의 종군 패키지인데요. 백의 종군 4개, 불기 하나에 식객명부 2차가 하나에다가 산타 상자 3개예요. 다섯 개에다가 1차 월장 개쓸 먹는 거 이거 묶여있는 게 28,000원이었는데 지금 이 네 개에다가 쓸모 있는 불기세다가 식객명부 2차를 준대요. 거기에 산타 상자 3개까지.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묵히기도 좋고 내가 쓰기에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종만 쓸 건데 그러시면은 100종만 쓰고 불기시랑 식객명부 따로 찢어서 팔아도 되고요. 이거 그냥 다 쟁여놓고 써도 되고. 각성 패키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제 각성석 5개 단 거 하나인데 여기에 산타 선물 3개를 줘요. 근데 원래 각성석이 7,000원짜리인데 5개 묶어서 주고, 당군의 거울도 요즘 서버별로 이제 메모리 좀 부족한 편이라 정 시세대로 팔리거든요. 옛날에는 당군의 거울이 제 비율대로 안 팔렸어요. 너무 메모리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괜찮은 패키지다. 그냥 내가 쓸 만큼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고 묵혀도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솔직히 묵힐 거면은 그냥 백종 패키지를 묵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선물센트인데 이건 이제 물음표. 이건 뭐 난 모르겠다. 이거 일단 옷장 확장 증서가 가격이 없는 아이템이야. 이거부터가 좀 에러고, 주머니 확장 증서도 솔직히 정 시세대로 안 팔리는 아이템이야. 그리고 귀화의 서약도 내가 선택이 안 돼. 일본 대만 고정이야. 이러면은 일본 대만 귀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람서님, 저는 손병 하나도 안 먹은 거린인데 이거 사면 안 돼요 하는데 전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다른 거 사서 팔고 손병을 먹어.